자, 오늘은 칠보뜨기 알려드릴게요. 칠보뜨기는 사슬뜨기를 6의 배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30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개를 잡았어요. 30개를 잡고 나서 사슬 하나를 6의 배수로 잡아주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6의 배수로 해놓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사슬 하나를 만들고 첫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이 짧은뜨기를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기고 나신 후에 손으로 이 아랫부분을 잡아서 실을 걸어주세요. 실을 걸고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시고, 이 사이에 삼각형 구멍에 넣어 주실 거예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실을 또 가져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짧은뜨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실을 살짝 늘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를 잡고 실을 걸어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또 손으로 잡아주시고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가져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더 갑니다.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아래를 잡아주고 여기를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실을 걸어서 당겨서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시고 넣어서 짧은뜨기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면 총 3개의 큰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3개의 총큰 고리를 아까 첫 번째 짧은뜨기 한곳 거기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뜬 후에, 또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게, 잡아당기는 양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이쁘게 나오거든요. 자, 잡아주시고, 걸어서 빼주세요. 뺐죠? 빼고, 여기를 좀 잡아주셔야 편하거든요, 처음에는. 잡은 상태에서 이 안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실을 당겨서 잡아주고 걸어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3개를 만들었지만 지금 2개를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든 후에 사슬뜨기 6번 건너갑니다. 지금 보시면 사슬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사슬에 꽂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꽂아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여섯 번째 꽂아서 짧은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 떴을 때, 바로 또 코를 늘려줍니다. 원하는 만큼, 꽃잎을 하고 싶은 만큼 늘려서 잡아주고, 걸어서, 당겨서, 칠보뜨기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서, 잡아주고, 걸어서, 빼서, 잡아서,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두 개를 또 만들었죠? 이두 개를 또 6번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넣어주세요. 자. 자, 그러면 또 넣은 짧은뜨기를 했을 때,
짧은뜨기 하고 난 바로 다음에 또 늘려주세요. 늘린 후에 잡아서 또 이렇게 하나 바로바로 해줍니다. 둘, 두 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또 여섯 번또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꽂아주세요. 자, 짧은뜨기 했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바로 또 늘려서 잡아주고, 걸어서 뺀 다음에 제자리에서 짧은뜨기 또 늘려서 잡아주고, 걸어서 당겨온 다음에 그 제자리에서 짧은뜨기. 자, 두번 했으면 또 여섯 번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단 올라, 이거 다 하고 나면 단 올라가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짧은뜨기 했으면 또 늘려서 잡아서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늘려서 잡아서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고 여섯 번 건너갑니다. 여섯 개 건너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다 왔죠? 사슬뜨기를 잡아놓은 곳 아래까지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돌려줍니다.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이 상태에서 또쭉 당겨주세요. 뒤로 돌린 상태에서 당겨서 역시나 똑같이 잡아주고 걸어서 똑같이 아까 했던 거 반복이에요. 만들어주시고 또쭉 당겨주세요. 잡아서 걸어서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원래 두 개씩 만들어서 왔잖아요. 맨 끝에서는 시작할 때는 세 개를 만들어줍니다. 세 개, 짜잔. 자, 세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개를 만들었으면 이세 개를 첫 번째, 이 짧은뜨기가 시작된 이 내가 뜬거 달린 쪽 바로 옆에 매듭, 옆에 짧은뜨기 있죠? 이 옆에 짧은뜨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여기 정 가운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무늬를 또두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두 개를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든 후에는 여기 연결된 곳은 제외하고 연결된 곳에서 하나, 매듭, 짧은뜨기 한 곳, 하나, 둘. 두 번째 넣어줍니다. 두 번째 짧은뜨기에 넣어주세요. 또쭉 당겨서 만들어주시고, 또쭉 당겨서 짧은뜨기 만들어주세요. 두개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여기 매듭 제외하고, 왼쪽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짧은뜨기 있는 곳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꽃잎을 만들어서 걸어서 하나, 둘 만들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가 있죠? 이두 번째 짧은뜨기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또쭉 당겨서 와서 조금, 네. 두개 만들어 주시고, 하나. 매듭을 보면 매듭이 좀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듭이라는 건 짧은뜨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또 짧은뜨기 또 들어가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 하고, 자, 이 둘을 하고 나서는 맨 처음에 세 개를 했던 데까지 왔는데요.
매듭을 하나, 두 번째. 좀 작죠? 하나, 두 번째에 짧은뜨기 끝에서는 꽂아줍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오는 거는 똑같아요. 짧은뜨기 떠주세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번에도 역시 세 개. 이제 또 새로운 단을 시작할 거잖아요. 이제 또세개또 만들어주세요. 설명 없이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만들어주고. 매듭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세 개는 달려있는 데서 하나, 두 번째, 바로 옆에 첫 번째에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두개 만들어서 두개 건너가기. 두개 만들어서 두 번째 건너가기 해주세요. 또 하나, 두개 만들어서 좀큰 짧은뜨기가 있고요. 작은 짧은뜨기가 있어요. 두 개가 크기가 좀 비교가 되죠? 작은 데 들어가기.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칠보뜨기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예쁜 칠보뜨기예요.